예,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맡은 하승규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주거 서비스의 역사적 배경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크게 네개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문제의 제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거 문제가 어떤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주거복지 발전 배경과 주거 서비스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 서비스의 중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문제 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주거 안정을 누리고 주거 서비스는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염두에 두고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은 주택 문제, 주거 문제의 새로운 양상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다양한 주택 수요가 나타나고 또 상대적 주거 빈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거 인식의 변화와 특징의 문제인데 인간다운 삶, 또 웰빙,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가 주거 문제하고 최근에 나타나는 이런 웰빙과 삶의 질의 관점에서 주거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견주어 주택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노령 가구의 증가, 그리고 신혼부부, 대학생, 장애인 등 사실 이분들은 여러 가지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주택 공급과 수요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주거복지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대응하고 있고 우리가 국민들이 만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정책의 목표가 뭐냐를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국민의 주거 안정입니다. 또 주거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또 주택 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현 정부나 우리나라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의 목표인데 첫 번째 국민 주거 안정 중에 안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계층이 저소득층이고 사회 취약 계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주거 격차 해소라고 하는 얘기는 소득 계층 간의 주거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고소득층 점점 더 나은 주거 환경,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것인가? 지역 간에도 주거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 도시와 농촌, 도시 내에서도 상당히 주거가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 점유 형태 간의 주거 격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남의 집에 세대로 사는 사람, 또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 또 예를 들어서 점유 형태상 임대 부분에 보면은 전세를 사는 사람과 월세 혹은 사월세를 사는 사람, 이러한 주거 격차라고 하는 것이 심화되면 될수록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택 시장의 안정 문제입니다. 이게 최근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정부가 시장 개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어떻게 하면 투기적인 그런 예방을 할수 있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또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균형을 잘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이 현행 우리 정부의 주택 정책 목표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주거 문제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먼저 이 주거 문제에 대한 속성과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주택이란 건 뭐냐? 뭐 주택이 뭐냐고 이런 물으면은 누구나 간단히 답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술적으로, 정책적으로 따져 보면은 주택의 특징과 속성은 좀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은 많은 학자들이 다차원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기본 수요로서 주택, 또 교환 가치로서의 주택. 때로는 정치적인 쟁점으로서의 주택입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보수당과 그다음에 좀 개혁적인 그런 정당 간의 주택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상당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죠.
그다음 주택은 이제 신분 재화를 재화로서의 그 기능이라 할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 살고 있냐, 어디에 살고 있느냐를 따져보면은 그분의 사회적 신분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주택은 복지수단이다. 뭐 유엔이라든지 세계 여러 가지 그 국제기구에서 주택의 복지로서의 기능을 많이 강조하고, 특히 서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주택은 복지수단으로서, 복지의 대상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택이란 것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토지 문제하고 주택 문제하고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래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고, 또 주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구성입니다. 주택과 같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많지 않습니다. 뭐 최소한 50년, 서구에서는 100년 이상 주택이 한번 지어지면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주택은 단기간에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비탄력적 상품이다, 이렇게 학술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양한 정책의 영향을 받습니다. 조세, 금융, 토지, 도시계획, 이러한 정책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주택이다. 또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 효과적 측면에서 생산 유발 효과,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고용 유발 효과, 그 다음에 주택을 통한 여러 가지 주택 공급을 통한 경기 부양, 그래서 많은 선진국에서 지난 수세기 동안 주택을 통한 정책이 투자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 마지막으로 주택의 특징과 속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주거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에 대한 관습입니다. 또 주거에 관련된 전통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라는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계 어느 국가에도 전세 제도라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주거 문화고 관습이고 전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택의 특징과 속성을 이해함으로써 주거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주거 문제는 어떤 게 있느냐?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 말씀드릴 수 있고 한 몇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은, 첫 번째는 양적인 문제다. 양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지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주택 보급률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주택 보급률이라는 것은 가구 수에 비해서 주택의 수가 어떠냐를 따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는 15년 현재의 자료인데 102%입니다. 예를 들면 가구 수는 100인데 주택 수는 102다는 이런 얘기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지역별로 보면은 경기 지역이나 서울 지역은 100%가 도달하지 못하고 96, 98%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주택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이러한 주택 보급률 지표는 국제적으로는 널리 사용되는 지표가 아니고, 오히려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어떠냐, 이걸 많이 따집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바대로 이 355 정도. 그러나 파리나 도쿄나 뉴욕, 런던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많죠. 그래서 이런 지표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대한민국 서울, 특히 대한민국 그 수도권은 가구수에 비해서 주택이 모자란다. 그래서 주택 공급이라는 게 중요한 정책 이슈가 되고 주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양적 문제에서 이런 다양한 소득 계층별로, 지역별로, 점유 형태별로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주거 문제는 지불 능력, 그 다음에 점유 형태에 관한 건데, 지불 능력은 좀 이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기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또 남의 집이 세대로 사는 사람의 경우에 자기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와 얼마를 차지하느냐, 이럴 때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게 지불 능력에 부담이 크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질적 문제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의 그 주거의 질이 뭐 1960년대나 70년대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최저주거 기준, 주택법에 나와 있습니다. 최저주거 기준 이하에 사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상당수가 있고, 또 주택 환경이,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도 많고, 그래서 양적 문제, 그 다음에 지불 능력의 문제, 질적인 문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국의 주거 문제를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여러분이 다 인식하는 그런 부분인데, 안전, 불공평, 불평등,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요.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전히 달동네, 산동네가 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그런 열악한 환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쪽방, 비닐하우스, 지하 단칸방에 사는 사람들, 또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이런 반지하를 대상으로 여러분이 영화를 보시면 잘 알겠는데 좀 이따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유엔이라든지 이런 국제기구에서 이 주거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강제 철거 문제. 그 다음에 집주인과 세입자의 교육, 집주인과 그 세입자의 권리 관계에 있어서 세입자가 늘 불리한 그런 관계에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불평등과 불공평에 관한 문제가 여전히 우리 한국에서는 주거 문제로 존재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나라 주거 문제는 뭐 현실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고 또 느끼는 반대, 부동산 투기입니다. 주택에 대한 투기입니다. 이것이 주택 가격 상승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임팩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따 제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거 문제를 이렇게 한 대여섯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좀 주거 이슈를 제가 한번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소득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비싸다, 비싸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영어로 PIR이라고 그럽니다. Housing Price to Income Ratio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일종의 통계 지표요. 상당히 이제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이 보면은 이게 오른쪽에 서울의 집값 연금 다 모아도, 연봉 다 모아도 13.4년 걸려. 자기 연금을 다 모아야 돼. 13년 동안 모아야 서울의 평균 집을 살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전국에는 5.5, 서울은 13.4인데 이건 배수를 이야기하면 전국은 5.5배, 자기 연봉의 5.5배, 서울은 13.4배라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 특히 서울의 소득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RIR이라고 그러는데요. Housing Rent to Monthly Income Ratio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버는 월 소득 대비 임대료로 지불되는 게몇 퍼센트냐는 얘기죠. 그래 수도권에 한 20%라고 하고 국토연구원의 작년도 조사를 보니까 이 지표가 임차가구 월소득 대비 임대료는 전국은 16.1%인데 18년 15.5 다소 상승하고 있다.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제일 높았고 등등해서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뭐냐면은 이런 PIR이나 RIR이라는 것이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나 임대료를 의미하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 좀더 쉽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고 좀더 쉽게 좀 자기 소득에 비해서 큰 부담 없이 세대를 살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런 집값 상승이나 임대료 상승,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죠. 또한 가지 우리 주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같이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주거 형태는 아파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농촌을 방문해 보면은 농촌 심한 경우는 산 꼭대기에 논 한복판에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물론 도시는 토지가 부족하고 또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나라 이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연령, 성별, 지역, 소득 수준 간큰 차이 없이
아파트를 순환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서구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 영국의 경우는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도시에 많은 노동자들이 이주를 해옵니다. 갑자기 많은 노동자들이 도시로 오니까 도시에 집이 부족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느냐 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게 생겨나게 되는데 지구에 집을 지어서 많은 사람을 수용을 하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죠. 정책적 의도인데. 그래서 선진국에 지금까지도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서민들의 주택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소득층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낮고 중소득 즉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아파트 선호 사회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파트 선호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제가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통계적 자료를 보면은 점점점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아파트의 점유가 확대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러면 왜 한국 사회는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느냐, 왜 아파트를 공급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 좀 분석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수요자 입장, 공급자 입장, 정부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우선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 시민의 입장이죠. 투자 가치가 엄청나게 높다, 황금성이 높다, 유동성을 기대할 수 있다 하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이 국민들은 또 시민들은 아파트가 잘 팔리고 소위 말해서 인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거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건 주택업자, 주택건설업자라고 볼 수 있는데 개발업자 이 사람들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게 분양 수익이 훨씬 높습니다. 다른 형태의 주택에 비해서 이걸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업자, 개발업자는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게 되고 자 그럼 정부 입장을 한번 보자. 정부는 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됩니다. 특히 서울이나 대도시의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택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량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가 제격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의 그 필지 토지 공간 위에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 외에 다른 형태의 주택이 드물죠. 그래서 상당히 그 밀도가 높은 또 이런 형태의 주택이 제격이기 때문에 이 3자 수요자, 공급자, 정부 모두가 아파트를 선호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이 우리 대한민국의 독특한 그런 현상으로 볼 수도 있고 이 도시 국가인 예를 들면은 그 싱가포르나 또 뭐 이 홍콩을 제외하면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는 나라는 드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거주 계층의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아파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발레리 줄레조라는 프랑스 지리학자이자 여성학자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래전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짓느냐. 시골에 가도 아파트, 도해지에 가도 아파트, 아까 이야기한 대로 논 한복판에 야산 꼭대기에 아파트를 짓는다. 이것이. 자, 이렇게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 아파트를 이렇게 선호하는 나라는 드물다 해서 자기가 돌아가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 아파트에 대해서 썼습니다. 학위를 받고 난 이후에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는 한국 케이스에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번역이 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상인 교수, 서울대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인데 이분이 책 이름이, 책 제목이 아파트의 미치다. 이게 또 상당히 유사한 패턴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제가 이 두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책을 어떻게 뭐 좀 이야기하기는 뭐합니다만 이런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선호 사회를 잘 기술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득 계층별로 살고 있는 주택 유형이 지금 여기나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가 주택 정책이나 주거 정책을 펴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팩터다, 요인이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우리나라 주거 문제의 심층 분석이 돼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재건축입니다. 이 재건축은 이제는 서울에는 한 40년, 뭐 적어도 30년 이상 돼야지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재건축의 인식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투자의 대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과거에 90년대의 통계를 보면은 4층에서 6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은 18층, 30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건축하면 주택의 세대수가 2.4배 증가하는 것으로 통계를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거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또 심지어 자기 돈의 거의 그 당시에는 투자 없이 좋은 아파트로 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재건축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조금 이제 사업상 여러 가지 따져야 되니까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긍정적 효과와 어떤 부정적 효과가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분석해 본 결과 긍정적인 재건축의 효과는 뭐냐면은 택지가 부족한 땅이 부족한 서울 같은데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길이 재건축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린벨트를 푼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그 외에는 재건축 외에는 여러분 땅이 없지 않습니까? 대도시에는 서울의 경우에. 그래서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논리에 우리가 비추어 보면은 재건축이 하나의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한 20년, 30년 되면은 아파트가 노후화되고 하니까 새로운 아파트 아주 뭐 현대식 아파트를 지으면 분명히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재산 정식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고층화 되니까 주택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특히 요새 같은 데는 뭐 새로 재건축, 재개발하고 난 뒤 아파트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재건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민간 건설 업체들이 활성화되는 거죠. 사업이 좀 많아진다는 얘기죠. 민간 건설회사들이 훨씬 더 사업성이 좋아지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업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의 한 부분인데 그러면 다 좋은 것만 있느냐.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고층 고밀이 되면은 교통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도로를 확장하기도 상당히 힘든 상황의 그런 지역이 또 많습니다. 자, 엄청나게 교통 문제가 생길 것이고 상하수도 한계 용량을 초과할 수도 있고 일조권 통풍장애 그 주변 지역에 뭐 고층으로 올라갔을 경우에 도시 경관상 문제 뭐 조경하시면 도시 설계하시는 분은 이분들 굉장히 도시 경관이 엉망이 된다. 뭐 서울시는 전부 다 고층으로 올릴 것인가 이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적어도 아파트라는 걸 잘 지으면은 수십 년, 수백 년, 뭐 외국에는 좀 이따 말씀드린 100년 이상 쓰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런 50년 적어도 이상 사용할 물건을 30년, 40년만 사용하고 그걸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은 사회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느냐. 이 주장도 우리가 얼마든지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해서 주택 관리를 소홀히 하고 안전진단을 받아서 안전하지 않다는 안전진단을 통과를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주택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재건축 문제를 다양한 앵글로 다양한 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주택의 평균 수명 얘기입니다. 영국은 141년, 미국은 103년, 프랑스 86년, 독일 79년. 그런데 서울시의 주택 평균 단독주택이 32년, 아파트 22년, 연립주택 18년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이 최근의 자료는 좀 틀리겠습니다만, 여기 이 자료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주택의 수명이 짧다는 얘기죠. 오래 쓸 수 있는 물은 오래 써야 그것이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는데 또 지을 때부터 좀 튼튼히 지어서 정말로 오래 쓸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국의 주거 문제를 따질 때 이 특히 그 주택의 수명과 연관돼서 재건축 문제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현재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메시지고요. 또 한 가지 죽음 문제에 있어서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OECD 가입하고 뭐 우리가 IT가 발달한 나라고 뭐 예를 들어서 세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10개 경제 대국 11, 12 할 정도로 경제가 많이 성장했고 뭐 굉장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여전히 이 도시 지역에는 주거 빈곤층이 상존하고 있다. 소위 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는 원래 고동소재를 재배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옥탑방, 지하, 반지하, 고시원, 쪽방, 어떤 공장에 가면은 컨테이너에 외국인 뭐 노동자도 있고 우리 일부 우리 노동자들 컨테이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 다수가 아니고 소수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우리가 이런 주거 빈곤층이 상존하고 있다는 문제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다. 한국도시연구소의 주거 취약계층 실태 조사에 보면은 거리 노숙인을 포함해서 28만 명 이런 취약계층이 있고 12만 명이 서울 지역에 있다. 그리고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가 작년에 106만 가구다. 최저 주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나라 주택법에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4인 가족의 경우에 몇 평에 살아야 되고 이런 주거 면적, 환경, 설비 등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법적으로 이렇게 한데 이 법에 그 적용을 해 보면은 106만 가구가 지금 우리나라 소위 그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수고 또 주택이 아닌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또 이렇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현실을 정확히 진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사라고 한다면은 이 환자의 몸 상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서 정확히 병명을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떤 처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제가 지금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런 주거 문제에 대한 진단을 명확히 하자는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주거 미달 가구가 상존하고 있고 여러 가지인데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사진이 그림이 이제 이 우리 서울 시장님이 옥탑방에서 한번 여름을 지내보자 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고요. 뭐 시장님이 직접 그 환경을 체험 실험한다는 관점에서는 뭐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컨테이너입니다. 우리 컨테이너 물건을 이제 해외로 실어나르고 하는 건데 이 컨테이너를 개조를 해서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여기는 이제 이 쪽방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주거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이런 주거 면적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한데 결과적으로 옛날에 절대적 주거 빈곤보다 상대적 주거 빈곤이 증가하고 있다. 이 상대적 주거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해석하기에 따라서 절대적인 그런 주거 빈곤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는 상대적 주거 빈곤이 여러 가지 상실감이라든지 사회적인 적응 문제라든지 또 이런 갈등의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하자는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미국 아카데미상 수상했는데 네 개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처음 아카데미상을 받았고 영어가 아닌 언어로 나온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것도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영화를 선전하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자, 뉴욕 타임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영화를 평가하는데 비좁고 물새는 반지하와 널찍하고 모던하고 돋보이는 단독주택을 대비한 영화인데 이것이 대한민국 서울의 도시의 빈부격차로 상징되는 양극화의 모순과 갈등을 그린 영화다. 정말로 이 호소력이 있고 생생하게 잘 작품을 만들었다 해서 상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화에 나온
소위 말해서 반지하 주택입니다. 여러분, 반지하 주택에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반지하의 영화 장면을 보면은 침수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반지하의 그 딸과 아들이 지금 반지하의 주거에 살면서 나타난 한 장면입니다. 대비되는 것은 정말로 멋있는 이런 그 영화의 박 사장의 집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런 세계적인 그런 유명한 영화 상을 받은 이런 영화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실태를 주거 문제 실태를 잘 반영한 영화라고 보는데요. 지하층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 도시화로 인해서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이 반지하 혹은 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하게 됐고 이 반지하 주택이라는 것은 60년대 70년대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도권의 인구가 폭증하게 됩니다. 산업화로 주택 부족이 심각하죠. 그때 이제 건축법을 개정해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도입을 해서 많이 확산을 했습니다. 이 반지하 지하주거 주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많은데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주거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의 반지하 주거가 한 37만 가구, 한 38만 가구 정도 되는데 96%인 36만여 가구가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고 서울의 경우에 전체 가구의 5.8%, 한 22만 가구 정도가 반지하 주거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를 분석해 보니까 월세 가구가 약한 60%, 58.9%, 그 다음에 40제곱미터 이하의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반지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주로 기초생활 수급 가구라든지 소득 하위 가구, 즉 15.5%, 청년 가구, 주거 취약 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 중에 사회 양극화를 그 갈등과 양극화의 그 상태를 또 상황을 이 반지하 주거라는 것하고 또 정말 멋있고 모던한 그런 현대식 단독주택을 대비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고 생각할 것이 많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대안모색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 현상을 분석하고 상황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단기적 관점에서 저는 반지하 주거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주거 서비스의 문제입니다. 단열, 환기, 배수 설비. 이게 뭐 비가 좀 오면은 방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이래서 이런 물리적 개선을 위한 주거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언제 어떻게? 뭐 일부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지금 하겠다고 공표한 적도 있는데 나는 여하튼 이런 그 단기적인 그런 대안 모색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체계적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좀더 값싼 저리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을 모색해야 되겠다.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공급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전월세를 정부에서 공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그 공공임대주택이나 전월세 자금 지원이라는 것이 보다 더 체계적이고 확대되어야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주거 문제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한다. 주택 가격이 내려가는 적은 거의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상승하니까 주택을 사고자 하는 주택 매입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비싸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의 도시에 사는 주민들의 임대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임대주택 수요라 한 것은 임대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내가 개인적으로 자금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내가 사는 집 외에 한두 채를 매입하거나 짓거나 해서 그걸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그 임대주택이 되는 거죠. 그런 주택 재고가 임대주택 재고고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은 공공부문에서 SH공사나 NH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간 임대주택과 공공 임대주택이 사실은 우리 서울이나 대도시의 임대주택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공급을 확대할 것인가? 민간이든 공공이든.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주거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1인 가구와 노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1인 가구는 뭐큰 평수의 아파트나 집이 필요 없잖아요. 또 노인 가구도 이제 노 부부들 혹은 혼자 있을 경우에는 소형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소형 주택의 증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1인 가구 중에서는 이런 대학생, 예를 들면은 이 대학생, 그다음에 4년 사회 초년생,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뭐 흔히 원룸이라 뭐 스튜디오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한 사람으로서 우리 중앙대학이나 또 어떤 다른 대학 주변에 가면은 학생들이 이런 소형 주택을 많이 필요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일부 이제 이런 대학생을 위한 주택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주거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이런 1인 가구나 노인 가구들이 필요로 하는 소형 주택 수요 증가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역세권 개발이다. 또 다양한 형태의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부 또 정책적으로 프로그램화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걸좀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베이비 부모 은퇴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모 은퇴자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사회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은 대형 평수의 고가 주택보다는 평수가 적고 또 가격이 싼 그런 아파트의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노후주택 정비 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기억나죠? 1980년대 우리가 아파트를 많이 건설했습니다. 또 80년대, 90년대 그때 신도시도 많이 건설했고요. 그럴 때이 주택들이 이제 30년, 40년이 경과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분당이나 일산이나 평촌 같은 그 아파트 단지 신도시가 30년 지나면은 거대한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일시에 뭐 재건축할 수 없죠. 그러면 대체 수요가 일어나니까 당장에 이제 전세값에 월세값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가 되고 20~30년 이상 아파트가 향후 10년간 급증하게 돼 있습니다. 2025년 되면 782만 세대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재건축 대상이 되는 아파트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이 급증하는 고령자 인구, 또 1인 가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정말 2017년 현재 1인 가구 비중이 30%가 28.6%.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의 속성이라든지 그 주거 문제가 도대체 뭐냐를 갖다가 정확히 인식하고, 그런 그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이제 주거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 주거복지 발전 배경과 주거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문제의 진단, 또 상황 파악, 실태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나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주거복지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거복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역대 정부에서 주거복지 정책을 실현해 왔고, 또현 정부도 주거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강조점이 많은데, 한마디로 저는 좀 학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주거복지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 인간다운 삶이란 게 도대체 뭐냐는 얘기죠. 인간다운 삶은 우리가 늘 우리가 초등학교나 이런부터 인간다운 삶의 기본 요건이 의식주,
먹고 입고 자는 문제, 이게 이제 인간의 기초 수요라 하기도 하고 기본 뭐 요건이라 하기도 하고 학자마다 좀 표현이 틀립니다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먹고 입고 자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대한민국 현재 오늘 현재 이 의식주 문제 중에 먹고 입는 문제는 물론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해결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입고 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이 주택의 문제는 여전히 날이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심각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다운 삶의 기본 요건 3개 중에 의식주 중에 저는 대한민국은 주의 문제, 집의 사는 문제, 집의 문제다. 그래서 선진 자본주의 보니까 이 의식주만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 하는 정책이 아니고 여기다가 플러스 교육,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 기회, 그다음에 보건, 그다음에 취업. 그래서 의식주 플러스 교육, 보건, 취업 이 세 가지를 다 합해서 여섯 가지죠. 여섯 가지가 선진 자본주의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고 복지의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거복지인데 주거 부분에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깊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UN 등 국제기구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UN 인권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또 UN 회원국의 이 정책 노력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UN 인권위원회 또 UN 하비타트라고 하는 그런 기구에서 사회적 약자, 주거빈곤층에 대해서 주거의 권리를 인정해줘라. 주거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거권. 이 주거권이라는 개념은 뭐, 여러분이 좀 생소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일 수가 있는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대한민국 국민은 가지고 있다. 이 권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는 노력해야 되겠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주거복지 정책을 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거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주거기본법에 따르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주거복지의 핵심이다 나와 있죠. 그래서 주거기본법에는 아예 주거권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에. 그래서 주거권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이런 주거의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거복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반드시 해야 돼,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얘기죠. 그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권리가 있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주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권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주거복지 정책을 써야 되겠다, 또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주거복지와 주거서비스의 관계, 오늘 뭐 우리 이 강좌가 주거서비스라고 하는 강좌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앞부분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주거 문제가 뭐냐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주거 문제의 이해의 바탕을 위해서 주거복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주거복지와 주거서비스 관계가 뭐냐. 주거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어떤 수단일 수 있고 동시에 주거복지의 한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주거 서비스라는 것은 아마 다음 강좌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제 강의에서는 좀 큰 틀에서 주거 서비스를 어떤 이해를 좀 돕기 위한 말씀을 드린다면은 단어로 이야기하면 핵심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택, 두 번째는 주민, 세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주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 실체로서의 주택이죠. 주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후화됩니다. 또 불량화되죠. 그래서 이 불량화되고 노후화되는 주택을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주거서비스로서의 노후된 주택을 개량해야 되고 유지관리해야 되고 그 주택의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능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야 됩니다. 이것이 물리적 관점에 있어서의 주거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요새 주택관리라고 해서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가면은 관리사무소가 있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주택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 시민들이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많은 관리비도 내고 하죠.
자, 그래서 주거 서비스라는 걸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부터 주택이라는 물리적 실체를 우선 염두에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주택 속에 살아가는 주민입니다. 혹은 가구, 가족이지요. 그래서 이거 그 아파트 속에 혹은 그 주택 속에 살아가는 그분들의 생활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주거 서비스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가사, 여가, 건강, 그 다음에 자녀 교육, 보육, 육아 등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 서비스라는 것은 꼭 주택고 물리적 실체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이는 주민의 생활, 가구, 가족의 생활에 여러 가지 보탬을 줄수 있는 서비스의 총체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주민이라는 그런 핵심 단어에서 유추해서 주거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주거 서비스를 설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만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제 혼자 우리 집 식구만 이 사회에 존재하지 않고 이웃이 존재합니다. 친구도 있고 또 여러 친지도 있고 이웃이 존재한, 특히 아파트 생활에서는 이웃 관계, 이웃 교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때로는 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층간 소음이라든지 주차 문제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살인 사건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교류하면서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고 서로 협력해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 역시 주거 서비스 한 영역이 되겠다. 앞으로 이제 이 강의를 쭉 들어보시면은 뒤에 우리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공공 부분에서의 또 민간 부분에서의 혹은 제3섹터, NGO에서의 주거 서비스가 뭐냐, 실제 사례도 들고 이런 강의를 여러분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첫 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주거 서비스 이해를 돕기 위한 핵심 단어를 여러분 미리 먼저 생각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즉 주거 서비스라는 것은 하드웨어한 측면과 소프트웨어한 측면. 하드웨어한 측면이라는 것은 주택 그 자체, 물리적 실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러나 이제 소프트한 측면이라는 것은 주민의 생활, 주민의 육아, 보육,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소프트웨어 측면이고, 그 다음에 공동체라는 것은, 이 공동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고 사실 우리의 생활의 한 영역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꼭이 주거 서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 핵심 단어와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복지 발전 배경에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나 주거빈곤층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한세 가지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은 사회적 약자나 주거빈곤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그 빈곤 문제가 뭐이 주거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 빈곤, 상대적 빈곤, 누가 이제 사회적 약자이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물리 주거 환경적 관점에서의 주거 빈곤층. 다양하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왜 내가 지금 이런 주거 빈곤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주거 복지나 주거 서비스의 궁극적 목적은 이런 사회적 약자나 주거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상이 되고 또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주거 빈곤층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 주거 빈곤 혹은 뭐 우리 사회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주거 관점에서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네 가지 관점에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 빈곤 개념을 응용한 주거 빈곤은, 경제적 빈곤을 우리가 경제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그게 이제 주거 빈곤도 절대적 주거 빈곤하고 상대적 주거 빈곤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주택의 기능으로 중심으로 한 주거 빈곤인데, 주택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미흡하냐, 이런 것들을 기준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최저 주거 기준에 기초한 주거 빈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택법 제5조 2항에 최저 주거 기준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 이하에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주거 빈곤 계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주거
권리 문제, 이건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엔이라든지 국제기구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주택의 권리가 주어졌다. 그래서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 예를 들면은 강제 철거를 당한다든지 이유 없이, 그 다음에 세입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는 주거권을 침해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주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 주택 정책이나 주거 정책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한겨레 신문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이게 좀 통계청 자료하고 국토부 자료하고 또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최저주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지를 좀 확실하게 좀 통계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거복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 주거복지의 보편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거복지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주거 취약계층에도 당연히 주거권이 주어지지만은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국민에게도 주거복지의 혜택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편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거빈곤층이 1차적으로 주거복지의 대상이 되죠.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지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처한 분들, 이런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주거빈곤층에 대한 여러 주거 서비스를, 주거복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을 향상하는 보편적 주거복지라 해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라든지 하비타트라든지 이런 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996년도 터키 이스탄불에서 유엔 하비타트 회의에 한국 민간인 대표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상황 논의가 됐는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주거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심지어 강제 철거당하고 늘 이제 세입자로서 주거 서름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엔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유엔 하비타트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나오는 유엔 하비타트 국제규약인권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90년도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을 했고,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규약에 가입을 하면은 지켜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고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규약의 내용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주택을, 의식주죠,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거에 대한 권리와 이를 이행한 국가의 여러 가지 의무, 조치, 이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곱 가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뭐 기준이랄까 요소가 되는데, 첫째는 점유의 법적 보장이란, 점유라는 것은 내가 내 집을 가지든 남의 집에 세대를 사든 내 개인적 하자가 없고 그러면은 권리를 반드시 주어져야 되고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서비스, 물자, 시설, 인프라에 대한 가용성,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집이라면 하면은 당연히 뭐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이게 연결이 돼서 그런 인프라가 또 서비스가 충분히 주어져야 된다. 비용의 적정성, 너무 비싸면은 안 된다는 주택인, 예를 들면 뭐 일반 국민의 경우에 자기의 소득에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면은 또 돈을 지불하면 집을 살 수 있거나 임대할 수 있어야 된다. 거주 가능성, 접근성. 접근성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대중교통 수단이나 이런 것이 접근 가능해야 된다. 위치, 너무 외딴 지역에 있다든지 해서 주택으로서 기능을 못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문화적 그런 적절성. 이런 일곱 가지가 이 소위 말해서 주거에 대한 권리와 조건을 규정하는 유엔 하비타트하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거복지발전배움과 주거서비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흔히 유엔 주거권 프로그램을 많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시간이 있으면 유엔 해비타트라고 하는 기구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주거에 관한 권리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이나 정책에 관여하는 분이나 하는 분들은 이런 유엔 주거권 프로그램을 주시할 필요가 있고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회 주거정책이라는 것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유럽의회에서 유럽 그 국가들이 주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접근 관리 가능성, 구입 지불 가능성, 질적인 향상을 해야 되겠다. 이건 뭐냐면은 어떻게 주택을 우리가 구입하거나 혹은 남의 집에 세대로 살 때 이게 관리 가능해야 되고 또 지불 가능해야 되고 너무 비싸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질적으로 향상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유럽의 주거정책에서 논의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당연히 주거에 관한 여러 가지 권리가 보장이 되는데 미국 주택기회평등권이라 해서 미국은 좀 차별금지에 대한 걸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을 임차하거나 구매하거나 주택의 금융, 주택 해제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미국은 다민족 사회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차별 금지에 관한 것을 법적으로 명시를 해놔놓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The Fair Housing Act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엄격하게 차별을 금지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주거복지를 이해하고 그 발전 배경을 설명하는 데서 중요한 변수들로 얘기할 수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헌법 제34조, 주택법 제3조, 또 주거기본법 이 세 가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거복지에 관련되는 그런 법적 근거라고 볼 수 있죠. 34조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이게 이제 정부가 주거복지 정책을 펴야 된다고 하는 그거, 주택법 제3조의 국가 등의 의무라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국가가 해야 할 그런 거고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저소득자, 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될 수 있도록 할 것. 이게 이제 이를 위해서 이제 중앙정부 차원은 LH라고 하는 그런 주택공급기관, 관리기관이 있고 또 SH는 서울시 산하기관으로서 이런 거를 집행하고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기본법에는 이 주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주거권이 도대체 뭐냐? 우리나라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관계 법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여기서 반지하, 쪽방, 비닐하우스, 옥탑방 예를 들면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이런 유형의 주택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라 볼 수 없고 인간다운 주거 생활이라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주거 정책, 주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개선이 돼야 된다 하는 논리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주거 복지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주거복지는 서유럽 국가가 상당히 빨리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주거복지를 실행해 왔는데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유럽 국가들이 심각한 주택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15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임대료를 못 내겠다. 세입자들이 임대료 지불 거부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소위 데모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글래스고라는 도시는 그 조선사나 배 만드는 그런 산업이 발달한 도시인데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의 임금 상승에 비해서 임대료가 너무 급격하게
상승한다.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그리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여러분에게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 글라스고 렌트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영어로 렌트 스트라이크. 이 렌트 스트라이크가 주거 정책의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정말로 널리 알려진 그런 사건인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임대료 지불 거부 운동이라는 거에 그 글래스고의 노동자들 중심으로 도저히 우리는 임대료는 계속 상승하는데 내 임금, 나의 소득은 그렇게 상승하지 않는다. 못 살겠다. 임대료 상승을 좀 저지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1915년에. 그래서 처음에 경찰이 이제 이 데모를 조정하고, 경찰들이 이 데모를 갖다 저지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경찰 힘으로서는 안 돼서 결과적으로 군인들이 탱크를 몰고 가서 이 데모를 저지를 하는, 영국 그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상 군인이 진압해서 민간 데모를 진압하는 것 최초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렌트 스트라이크라는 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 당시는. 그래서 이 임대료 통제 정책이라는 거, 임대료 민간 임대 주택이 임대료 올라가는 것을 통제하자, 규제하자는 정책이 바로 영국의 그 글래스고 렌트 스트라이크 이후에 의회에서 이제 이런 법률도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공공주택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자,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영국에서는 카운슬 하우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회주택,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임대료를 마음대로 민간 사업자나 집주인이 올릴 수 못하도록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규제를 하게 됩니다. 이 그런 이 아주 큰 사건이 그 당시에 이제 아마 3만여 명의 주민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도저히 못 살겠다. 임대료 올리는 걸 좀 정부에 통제해 달라. 그러고 또 우리 주거 안정을 좀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아주 1915년 전이니까 막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우리가 귀담아 듣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OECD 국가의 평균이 11.5%, 유럽연합 평균이 9.4%, 한국은 어떠냐? 6%, 7% 됩니다. 이 6%, 7%라는 것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에 효과가 있는 공공임대주택만을 골라서 할 경우에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런 나라들이 많이 공급하니까 우리도 많이 공급하자 이런 논리보다는, 우리도 이제 이런 사회취약계층을 위해서 주거복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적어도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숫자가 적지 않나, 앞으로 많이 공급을 해야 되겠다, 또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 관점에서 이런 자료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미국의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1970년대 이전에 미국의 주택정책은 도시개발, 재개발,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중심이었는데, 공공임대주택을 미국에서 좀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기존 커뮤니티가 붕괴된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 수밖에 없잖아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건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흑인들이 많습니다. 흑인 가족들이 많은데, 가난한 백인, 그 다음에 흑인이 밀집하게 되고,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범죄가 증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커뮤니티에 비해서 이런 공공임대주택 동네가. 그래서 이 커뮤니티가 낙인이 찍힙니다. 저 동네는 흑인들이 많이 살고, 또 범죄율이 높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낙인이 이제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지방 정부는 재산세가 감소하고, 또 사회적 서비스도 낙후되는 이런 문제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게 미국뿐 아니라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도 초기에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할 때, 영어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포버티 아일랜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이걸 번역을 하면은 빈곤의 섬이다. 어디가?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빈곤의 섬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정부에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그러면은 대상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사회적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저 동네는 범죄도 많고, 또 뭐 심한 경우에 뭐, 가난하지만 뭐, 부지런하지 못한 게으른 사람들이다라든지, 이런 계속 안 좋은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공공용 임대주택의 공실률, 빈집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 이제 궁리를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런 게 나옵니다. 슬럼은 범죄의 온상이다. 그래서 슬럼을 없애야 되겠다. 이 슬럼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뉴욕과 시카고에 공공임대주택을 엄청나게 많이 철거를 했습니다. 왜 철거를 했느냐? 여기에 이제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럽니다. 범죄가 증가하고 뭐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고 뭐 여러 가지 재산세 뭐 감소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이런 슬럼 지역에 공공 철거하고 재개발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이 멀쩡한 주택을 이제 철거하게 되는데, 철거를 함으로 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많은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왜 철거를 하느냐. 정부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했는데 이걸 잘 관리해서 유지를 해야지 왜 철거하느냐. 반대 시위도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이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미국은 한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공실률이 생긴다는 얘기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해도 사람들 들어가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뭐 무섭고 뭐 범죄 여러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온 정책이 뭐냐면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주는 보다는 오히려 바우처 제도라는 게, 주택 바우처 제도라는 게 뭐냐면은 세입자들에게 현금으로 보조를 해주는 이런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 연방의회에서 도시주택개발부에서 주도적으로 주거비 보조제도, 우리는 주거급여 제도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주택바우처 제도로 많이 이렇게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이 가져온 여러 가지 폐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부가 직접 지어주는 것보다는 세입자들에게 주거비를 보조하는 쪽으로 정책을 많이 변경을 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저 미국 사회가 우리가 이런 공공임대주택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여기 영어로 된 걸 그대로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백인이 살고 있는 동네는 흑인들이 오는 걸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백인은 동네는 백인만 오라는 얘기죠. 인종차별이죠. 이게 이제 백인 거주지역의 유색인종, 흑인 플러스 뭐 우리 아시아계나 히스패닉, 저 남미 쪽에 온 이민 온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오지 말라. 순수한 백인만 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되죠. 아까 제가 미국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에서 차별금지, 동일한 평등권, 누구든지 주택을 임차 임대할 때, 그 다음에 주택을 공급받을 때, 그 다음에 뭐 금융의 지원을 받을 때 인종적 차별이 있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법에서는 논의되고 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가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심각하게 되는데, 요새 우리나라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니까 반대하는 주민이나 그걸 싫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들어옴으로 해서 뭐 교통이 좀 번잡해지고, 또 뭐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 걸 우리 동네 집값이 내려간다, 뭐 여러 가지 그 님비적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미국의 문제만 아니다는 얘기죠. 우리는 똑같은 피부 색깔인데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들어오는 거 반대하고, 장애인 주택 들어오는 거 반대하고, 장애인 학교도 반대하고, 이런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내지 반대 현상이 우리도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주거복지 정책인데 폄에 있어서 외국의 사례를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것이 세입자의 권리, 남의 집에 세대로 사는 사람의 권리 주장을 하는 단체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nternational Union of Tenant라는 국제 세입자 연맹이라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생겼습니다. IUT라고요. 이 기구가 이제 전 세계 나무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의 권리 옹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또 항의도 하고 뭐 데모라든지 캠페인 이런 하는 단체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미네소타거든 미국의 미네소타 세입자 연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의 권리가 주거권이라는 관점에서 보장받아야 되고 국제적 연대 활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줄어드니까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 노숙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미국의 홈리스 자료인데 63만인데 이게 뭐 벌써 한 10여 년 전의 자료입니다. LA 하나만, 도시 하나만 해도 5만 7천, 거의 5만 8천 명에 가까운 홈리스, 거리에 잠을 자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노숙자 위험 계층이라 해서 약 7만 명으로 추정하는데 거리에 잠자는 사람, 쉼터라든지 쪽방에 있는 사람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복지, 주거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공급이 안 되고 확충이 안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노숙자, 홈리스죠. 이런 것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를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주거복지 발전 배경과 주거서비스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논의되는 것은 뭐냐면은 사회적 혼합입니다. 사회적 통합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학자들은 사회적 배제가 없는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사회적 혼합을 이루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 수 없을까? 그건 무슨 의미냐? 아까 미국 같은 경우는 백인 사회에는 흑인을 싫어한다든지 또뭐 백인 그 커뮤니티에 흑인들이 혹은 유색인종이 들어오는 걸 반대한다든지 또 저소득층이 주로 밀집해서 사는 그런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 사회적 배제 문제하고 사회적 통합의 문제하고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술적으로 보면은 소득 계층별 혼합, 뭐 가난한 사람과 또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좀 서로 혼합해서 살수 없는가. 그다음에 점유 형태별 혼합이라는 것은 자가 집단, 민간 임대주택, 공공임대 이것도 좀 혼합해서 서로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주택 형태별 혼합, 대형 아파트, 소형 아파트, 단독주택, 뭐 다세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이것도 좀 혼합해서 살수 없는가?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나 정책 입안가들이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도 이런 문제가 저는 해결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뭐 LH나 SH도 이런 사회적 혼합 문제를 여기에서 뭐 층별, 동별 또 이런 단지 우리가 계획을 할때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가 주거복지 발전 배경과 주거 서비스를 논함에 있어서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주제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영국은 주거복지와 주거 서비스가 상당히 발달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은 어떻게 주거 서비스가 잘 발달했느냐? 가만히 보니까 어떤 그 개혁 마인드를 가진 한 사람의 노력과 그 사람의 그 활동의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 힐이라는 여자입니다. 여성입니다.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 안정 문제를 위해서 실천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초창기에 런던 빈민 지역에, 런던의 빈민 지역이 참 많은데, 그 당시에 빈민 지역에 주택을 매입해서 주거 환경 개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소위 말해서 왜 주거 환경이 개선되어야 되느냐, 지역사회 공동체 운동으로 확대를 시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보건 문제, 위생 문제, 그 다음에 안전, 뭐 범죄 같은 이런 거, 그 이웃 관계 개선. 그래서 이걸 하려고 보니까 개개 주택에서 이걸 뭐 전파하고 하는 힘드니까 우리 같은 마을 회관,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 커뮤니티 센터에서 모여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정말로 이분이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죠. 이것이 주거 서비스 발전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또 우리 이 분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옥타비아 힐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되고, 그래서 이분이 1870년, 정말 오래전 얘기죠. 자기의 경험과 사례를 소개한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이 책이 옆에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런던의 가난한 사람을 위한 집, Homes for the London Poor라고 해서 이 책이 나오고 난 뒤에 엄청난 후원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 로얄 패밀리 일부에도 이제 후원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경험과 그 노하우가 이 책을 통해서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방법론이 네덜란드, 러시아, 미국 등으로 전파가 확산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옥타비아 힐의 주거 서비스 확대 운동. 그래서 현재도 미국 필라델피아 가면은 옥타비아 주거 및 돌봄 주거 서비스 운동 단체가 있고 아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분이 워낙 이 분야의 공헌자라 해서 이분이 그 살았던 집을 그 이렇게 표시를 해놔놓고 이분이 이 집이 사람 같은데요. 그래서 상당히 그 유명하고 알려진 분이고 이분의 그 정신이나 캠페인이나 이 주거 문제에 대한 그 공헌도를 생각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분을 인용하게 되고 또 우리도 이 사람과 같이 많은 이런 사회개혁과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또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복지라고 하는 것이 주거소비와 연관해서 보면 크게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다. 양대 축이다. 전통적으로 하나는 생산자 보조 방식이고 하나는 소비자 보조 방식이다. 그 생산자 보조 방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퍼블릭 하우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 공공주택 기관만 공공 중앙정부나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외에도 독일 같은 거는 민간기관, 민간회사도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큰 관점에서는 생산자 보조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대표적인 것이 공공임대주택이다. 그리고 소비자 보조 방식이라는 것은 소비자, 그 주택에서 살아갈 사람에게 보조를 하는 건데 하우징 바우처라고 영어로 이야기하고 우리는 주거급여라고 합니다. 이거 중요한 두개 축인 중에 하나인데 남의 집에 세대로 사는 사람이 뭐 예를 들면은 실직이 됐다 또 직장을 가지도 너무 돈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부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거죠. 지금 우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큰 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자 이거지. 그래서 저는 이두 개의 축이 즉 생산자 보조 방식 공공주택과 소비자 보조 방식의 주거급여 바우처가 어떤 장단이 있나를 갖다가 한 3표를 펴고 있죠. 이 장단에 따라서, 장단점에 따라서 우리가 정책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공공임대주택, 즉 생산자 보조의 좋은 점은 정부가 직접, 우리 같은 LH나 S가 직접 주택을 지어서 공급 관리하는 방식, 즉 사회주택이나 공공주택인데, 빈곤계층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택 재고가 부족한 지역에서 이런 주택을 많이 지어버려 주택 재고가 많아지니까 굉장히 주택 재고를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시장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사회 취약 계층이 공임대주택 들어가 살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공임대주택 생산자 보조 방식의 단점으로 지금 알려진 부분은 뭐냐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주거 선택의 제한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그 공공임대주택 선택이 됐다 하더라도 그 지어진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이사를 가기도 힘들고 선택이 제한적이다.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이 관리는 입주해 있는 분들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집보다는 훨씬 더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가끔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주택을 관리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죠. 이건 관료화될 수밖에. 이게 이제 소위 그 생산자 보조방식 공공주택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소비자 보조방식의 주거급여 바우처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은 이 공공주택을 직접 LH나 SH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보다는 정부 재정 지출이 절감된다라고 하는 것이 외국의 사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입주자가 직접 현금을 받으니까 임대료를 부담 경감이 되고 가구 간의 형평성 유지, 주거 선택의 자유 보장.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가는 지역에 있어서의
임대를 보조해 주니까 주거지 선택이 자유롭고 이름으로 해서 이게 이제 민간 임대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임대 산업을 육성할 수 있고 재고를 이용을 효율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장점이고 대신 단점은 이렇게 하니까 임대료가 자꾸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민간에서 지원해 주니까 공공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 다음에 이 보조를 얼마를 해줘야 되겠느냐 월 보조액의 결정 그 다음에 수혜자 선정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이 사람은 보조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아니다 가져내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이제 꼭 쉬운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가구 소득이나 임대료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쉽지는 않다. 그리고 주택 재고가 부족한 지역에는 이런 그 소비자 보조 방식이 꼭 좋은 것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장단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거복지 발전 배경에서 이미 서구의 복지국가들 또 미국 등 많은 나라 앞서가는 나라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왔습니다. 학자들도 오랜 세월 동안 이 두 가지 이 두 개 축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생산자 보조 방식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다 제가 열거를 하기는 힘든데 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뭐 분양전환, 공공임대, 기존주택 매입을 해서도 임대주택으로 하는 것, 기존주택을 또 전세임대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생산자 보조 방식의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소비자 보조 방식은 이제 주택 바우처, 주거급여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우처라는 것이 일종의 정서나 상품권, 더 쉽게 얘기하면 식권 같은 것이죠.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일정 자격을 갖춘 가구에 임대료 일부를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저소득층 주거지원수단의 다변화를 통해 정책의 사각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때 이것이 더 효과적이지 아니냐는 그런 것도 있고 복지 수혜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 원리를 존중한다. 임차인의 자유로운 주거이동이다. 이런 또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이것은 주거복지나 주거서비스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과 같이 논의하고 있는 이 내용 자체는 큰 틀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가 논의한 주거서비스인데 주거서비스라는 것이 꼭 공공임대주택만 주거서비스가 아니고 이런 바우처를 통한 소비자 보조 방식도 있을 수 있다는 건 큰 두 개의 관점에서 축을 보고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주거급여 제도를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아무나 누구든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부분의 그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으로 매길 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이고 소득 인정한 소득 평가의 재산 쭉 해서 즉 주거급여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순 향상을 위해서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 제도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국고 예산을 드리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국비가 한 80%, 도비가 한 20%.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고 아주 구체적인 그 내용은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하기에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래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가가구에서 집을 좀 수리하는데 보수 범위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여러분이 이제 이런 그 주거 복지의 소비자 소비자 그 지원 수단인 주거 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여러분이 주택의 노후화되어 있는데 그 주택의 보수 범위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제 강의에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LH 웹사이트라든지 SH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또 국토부의 그 관련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제도를 요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개편이 됐는데요. 근거법이라든지 소관부처는 과거에는 보건복지부인데 지금 국토부로 올려져 있고
직업 대상이 이제 이렇게 조금 확대되고 있고, 지원 기준도 여러 가지 이제 소득 인증의 가구원수, 주거 유형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해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주거 급여 중 일부만 현금으로, 일부는 공제하는 그 주택 개량 지원인데, 주택 개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소요 예산도 이렇게 확대되고, 가구당 평균 월 지급이도 9만 원, 약 11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개편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주거복지의 프로그램이 완벽한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발전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많은 좀 사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좀더 나은 주거급여 제도를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또 사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하여튼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좀 개편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거복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거지원 방법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공급자 지원, 소유자 지원 이렇게. 제가 아까 생산자 보조, 소비자 봉사 이렇게 표현했는데, 공급자 지원은 주택 공급하는 기관에 지원하는 거고, 택지 지원, 주거비 지원 이런 식으로, 주택 공급과 택지로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죠. 이게 이제 재정 지원, 세제, 금융, 택지 우선 확보 이런 것이 이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급적 측면이고, 수요자 지원에는 주거비 지원한 주거비 지금 말씀드린 것, 임대료를 규제를 해서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임대료 규제라고 하는 것이 서구에서처럼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가 아니고 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는 정도지, 뭐 지금 또현 정부에서는 그 임대료 규제를 좀 강화하겠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규제에 대한 것도 앞으로 많이 논의가 될것 같고, 보조, 임대료 융자,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자 측면의 지원이다. 그런데 이게 공공임대주택, 주택바우치 두 개가 이제 우리나라의 두 개의 중요한 그 주거복지의 축인데, 저는 민간 부분, NGO 등 참여를 확대해서 주거복지를 더 다양한 방법으로, 또 주거서비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할 방법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분야에 연구하는 학자로서 또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논의해보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주거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체별로 보면은, 현재 LH나 SH가 뭐 경기도시공사 이런 지방자치 산하에 있는 그런 공공 부분에서 공공임대 주거급여를 하고 있고요. 민간 부분에는 주택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공급하는 것,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 부동산 서비스, 주택금융유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이 강좌의 말미에 그 민간 부분 주택 사업자들이 어떤 주거 서비스를 지금 공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자세히 말씀드릴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제3섹터는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이런 부분에서 주택 마련 서비스, 계약, 입주, 공동체 서비스, 이런 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공공부문, 민간부문, 제3섹터로 나누어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제3섹터 부분에서 좀더 활성화되고 좀더더 나은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좀 앞으로 좀 논의해야 될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여러분 여기에 지금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인데, 우선 공급자 지원과 소유자 지원이, 외국의 경우에는 소유자 지원에 주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때 어떤 걸 했느냐면은, 유럽에서 가장 많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나라였습니다. 전체 주택 재고의 한35% 가량이 공공임대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처가 이제 1979년인가 1980년 정권을, 보수당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너무 많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자 지원을 한다 그래서, 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 하면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원할 경우에 저렴하게 그 공공임대주택을 불화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 이제 그 시팅 테넌트 불화 정책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현재 살고 있는 임차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세입자에게 불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35%까지 갔다가 지금 한 19%, 18%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주택 공급, 공공 부분의 주택 공급을 줄이고 대신 이제 민간 부분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펴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하우징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일종의 관민, 민관 어떤 협의체적인 이런 단체가 재개발 사업도 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쪽으로 하고, 독일의 경우에도 순수하게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크게 높진 않지만은 많은 그 독일과 유사한 그런 서유럽 국가들이 정부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 부분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게 하자, 공급하게 하자 해서 지금 서유럽 국가의 이 공급자 지원 방식의 형태가 어떻게 변하냐면, 공공 플러스 민간, 이렇게 소위 말해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구조로 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좀 우리나라는 아직도 공공 부분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민간 부분이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이건 좀 법을 개정하든지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서 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주거 서비스를 확대할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자, 그게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은 뭐 협동조합 주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수요자 지원 방식이 이제 예를 들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주택 바우처인 그 주거급여 제도인데, 이 주거급여 제도라고 하는 것이 아까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지적할 수 있는데, 엄격히 이야기해서 누가 주거급여를 받을 대상이냐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 통계를 보면 그 사람이 정확히 얼마의 수익이 있느냐, 월 수입, 연봉이 얼마냐를 알아야 되는 거고, 또그 가구 소득이 얼마냐를 또 알아야 되는 거고, 또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그 임대료가 얼마인지, 미국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이 바우처 제도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현금을 가난한 세입자에게 주니까 그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예를 들면 담배술이나 뭐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한다, 극단적으로. 그래서 이게 주거복지 효과가 감소가 되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그걸 주거비 보조를 갖다가 세입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에게, 집주인에게 바로 주는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도 발전이 되어 왔고, 여러 가지 수요자 지원인 주거급여라든지 주택 바우처라는 것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초기 단계에 있는데, 이걸 점점점 아주 그 개발을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잘못하면은 국민의 혈세인 주거복지 지원의 그 돈이, 자금이 제대로 복지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거급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다. 뭐 다행히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이 이제 수요자 지원에 우리가 앞으로 유념해야 할 사항이고, 좀더 세밀하게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자의 관점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주택, 공공임대주택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다양합니다. 일반 국민이 그 너무 종류가 다양해서 이해하기도 힘들고, 과연 내가 어느 공공임대주택의 수혜자가 될지 그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이걸 좀 단순화시키자고, 정부에서 그걸 인정하고 좀 단순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임대료도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서울 시내 시민의 경우에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도 있고 S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 이게 두 프로그램 간의 협력이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이것도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주택과 중앙정부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LH, 중앙정부 수준의 공급된 주택이 서로 협력하고 자료를 교환하고 또 임차자 선정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협력적 가버넌스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주체 간의 협력과 여러 가지 이런 정보 교환도 좀 미흡하다. 그리고 과연 공공임대주택이 얼마만큼 주거복지에 그 효과가 있느냐에 관한 것도 그 프로그램별로 좀더 철저히 분석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주거복지 발전 배경과 주거 서비스에 관한 외국의 사례, 외국의 경험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를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국이나 영국의 우리하고 상황이 틀리죠. 그러나 그분들이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급여라고 하는 제도를 먼저 시행을 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듭한 결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귀중한 중요하고 귀중한 정보가 된다는 얘기죠. 아울러 또 우리와 비슷한 지정학적 관계에 있는 일본이라든지 또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에서도 다양한 공급적 측면의 주거 서비스, 주거 복지 또 수요자 측면의 주거 서비스, 주거 복지 이런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 주민의 한 85%까지 공공임대주택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싱가포르가 우리한테 줄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그것이 다 문제가 해결되느냐? 싱가포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 또 홍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 그다음에 일본이 또 여러 가지 공공임대주택이나 이 주거급여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 선진국뿐만 주변 국가들의 주거복지나 주거서비스의 공급 양상이나 프로그램을 철저히 분석하고 또 그걸 좋은 점을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인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주거서비스의 중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발전 방향을 말씀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긴 합니다만 사람들마다 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건 제가 그동안 이 주거서비스, 주거복지 부분에 연구한 결과 또 여러 가지 일을 참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한국의 주거서비스는 이게 주거빈곤증, 내가 수차례 말씀드린 그런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건데 주거빈곤층이 주로 뭐 장애인, 소녀, 소녀, 가장, 사회경제적 약자 대상, 그 다음에 현물 및 현금의 지원이 대표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먼저 강조되어야 될 것은 보편적 주거복지다.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누구나 주거안정을 누려야 되고 주거 수준이 향상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정책 입안자나 일반 시민이나 또 연구원 학자나 이게 공통된 인식으로 보아야지 뭐 보편적 주거복지가 아니다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이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유엔이라든지 국제기구에서 늘 주장하는 내용을 여러분께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거서비스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발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역량이 나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 지방정부의 역량이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중앙정부에서 주택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중앙정부 주도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 외국이나 여러 나라의 그 사례를 보니까 이 주거정책,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정부 중심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나 경험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그러면 그 지방정부가 자기 정부 산하, 관할 하에 있는 주택의 문제를 가장 잘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정부 중심적 주거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인데,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인력이나 조직이나 재정 경험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죠. 그래서 LH와 같은 그런 중앙정부 중심의 어떤 그 전국을 관할하는 그런 주택 공급 기관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LH의 중요성을 약화시킨다는 의미가 아니고, 동시에 지방의 정부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택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위임을 하고, 그분들이 좀 책임을 질수 있게 하면 좋겠다. 중앙정부는 지방교부금이라든지 양여금 등의 보조금의 지원을 혜택을 하고, 이런 지방정부에게, 그리고 또 중앙정부는 좀 전국적으로 시행될 제도, 법,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그 지방정부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은 지방정부에서 그럴 만한 재정과 인력과 조직이 있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 또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건 이제 광역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지방자치단체별로 역량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바람직하기로는 중앙정부 역할과 지방정부 역할이 좀 구분되어야 되겠다는 거고, 재원이 큰 문제입니다. 주택 서비스, 주거 서비스,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재원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두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재원 확보 방안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TIF라는 것하고 SA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TIF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개발 또는 재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미래에 증가된 조세 수입으로 조달하는 방법, 개발 단계에서 조세를 인상하지 않고 재원 조달하는 이런 기능이고, 가능하다고 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채권 형태로 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관련 기구나 관련 정책 입안자들이 특히 미국에는 이 TIF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AD라는 것은 도로, 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건설됨에 따라 자산가치가 증대되는 경우에 그 자산가치 증대했다는 이득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입니다. 일종의 개발 이익 환수제랄까 이런 형태와 유사한데, 이것 또한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를 생각하는데, 이것도 모든 지방자치단체, 모든 나라에 다 공이 적용된다기보다도 좀 시범적으로 좀 구체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이런 재원 확보 방법도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지.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대규모 신축 분양주택 축소에 따른 소규모 신축주택 증대 가능성 대비. 쉽게 말해서 소규모로 주택이 개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대규모로 건설되는 것보다 소규모로 신축주택이 됐을 경우에 성능 하자, 사후관리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주거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영세한 임대주택 관련 서비스의 확충이다. 임대 관리 전문 회사 제도가 이미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임대 전문 관리 회사가 있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영세한 임대주택 관련 서비스업도 우리가 확충을 해야 되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일본 사례를 누가 우리 뒤에 발표하시는 분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 임대주택 관련 서비스 분야가 상당히 앞으로 중요하다. 그 민간 임대도 그렇고 공공 임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확충이 돼야 될거 아니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수합니다. 주거 사정도 특수하고 주민의 소득 수준도 다르고, 이걸 지역성이라고 표현한다면은,
그런 특정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지역의 문제나 특성을 고려한 주거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맞춤형 주거복지죠. 맞춤형이랑 여러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 지역 맞춤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 수준의 주택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서울과 부산이 비슷하고 대도시 간 비슷하고 소도시 비슷하고 사실 이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봐서 맞춤형이라는 것은 소득 계층별로, 그래 소득 수준별로, 가구 특성별로, 또 지역별로 이게 획일화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모든 지역이 거의 약간의 차이 혹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나 특징들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거 서비스를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키냐라고 했을 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기존은 주로 공공하면 민간, 공공 주도형으로 지금 돼 있죠. 그 향후에는 좀 전에 제가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 민간 주민 비영리 단체 등도 주도할 수 있고 그런 민간 주도의 경우에 협동조합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동조합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조합을 구성해서 우리나라 조합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얼마든지 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그 조합이 이제 여러 가지 자기들이 저렴하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조건들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또 정부에는 이러한 그 조건들을 갖춘 조합에게 협동조합 협동조합 주택에게 이렇게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경우에 북구의 경우에 협동조합 주택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북구 여러 나라의 경우가 우리하고 딱 동일하다고 볼수 없습니다만은 뭐 스웨덴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서유럽 국가, 북유럽 국가에서 이 협동조합 주택이 발전한 걸 보면은 정부가 이 주택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 하는 전제가 첫 번째 깔려 있고 두 번째의 전제는 뭐냐면 주민 스스로가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서비스를 해결하겠다라고 했을 때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다. 예를 들면은 택지를 저렴하게 분양 혹은 장기로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주택의 디자인이나 건축 자재를 갖다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해 준다든지 세제 금융 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주민 스스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는 지원자적인 입장을 택하는 이런 형태의 이건 어떻게 보면 제3의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런 방식이 아주 뭐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은 조금 이제 태동의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런 걸좀더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국형 협동조합 방식이 뭐냐?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조 방식, 소재 방식 여러 형태로 우리가 보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향후에는 방식이 필요하다. 모든 가구가 수혜를 받을 대상의 가구가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소득 수준이라든지 가구 원수라든지 상당히 다른데 다른 상황을 우리가 그 염두에 두고 또 분석을 해서 복지 수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대충 두루뭉실하게 이거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잘게 쪼개서 수혜 대상의 차등 보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공급과 바우처의 두 개의 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균형을 맞추어서 나갈 것인가라는 것도 중요한 주거 서비스의 발전 방향과 연결됩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주거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저는 용산 참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게 참 불행한 일인데 여기에 회원 두 명, 경찰 특공대 한 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한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유엔이 권고사항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권고를 했냐면은 강제 철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서 좀 강력하게 시행을 해라. 그 다음에 철거를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대체적인 주거도 마련되어야 되고 등등 인권이나 주거권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이 유엔의 권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참 2009년 1년에 발생한 일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상당히 주거권이라는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거 서비스의 그 중요성과 발전 방향을 논하면서 현 정부의 주거 로드맵이라는 것을 2017년 11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현 정부의 주거 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하고 주거복지를 어떻게 이제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로드맵입니다. 큰 그림입니다. 이것을 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상당히 내용이 다양하고 잘 짜여져 있다고 봅니다. 공적 주택 100만 호 건설하는 거고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한 연평균 뭐 29조 9천억 엄청난 그 자금과 또현 정부 임기 동안 119조 4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짜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왼쪽에 있는 주거복지 로드맵인데 처음에 나온 계획을 조금 변경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주거복지 로드맵 2 이렇게 돼 있고 5년간 주거복지의 큰 그림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은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청년부터 노인까지 집걱정 없이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아직 뭐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건 뭐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아니면 실패했다 성공했다는 평가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는 역대 정부에서 상당히 그 주로도 맵이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이제 생애 주기별 지원을 한다든지 또뭐 고령자 주택 신혼부부 그다음에 청년 뭐 기숙사형 고시원 리모델링 등 이런 것들을 갖다 좀더 구체적으로 지금 했다는 것이 다른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상당히 세분화됐고 특징이 두 번째 맞춤형으로 되어 있고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과연 이런 정책 프로그램을 펴는 데 있어서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 집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 전문가 집단의 노하우, 그다음에 또 민관 협력, 아까 이야기했던 민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저 민간 업체들도 있지만은 민간 부분의 큰 범주에서 오는 NGO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또 이런 그 비영리 단체라든지 종교단체까지 이러한 그 비영리 단체, NGO 이런 단체들의 협력과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울러 늘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이 가버넌스입니다. 참여형 가버넌스. 이러한 개발 주거복지 혹은 주거서비스 프로그램의 주민들의 수혜 대상자들의 그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또 집행자는 그 의견을 다 수렴해서 수정 보완하고 하는 이런 소위 참여형 가버넌스가 앞으로 더 중요한 그런 일이 될것 같다는 생각에서 여러분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종합을 해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큰 뜻으로 주거정책 패러다임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주거정책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미국의 학자가 사상과 이념과 방법론이 변화하는 것을 패러다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나라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건 제 개인적 예측입니다. 이건 뭐 맞을 수도 있고 또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 학자의 그 예측이라고 들어주시기 바라는데, 정책 목표는 과거는 어떻게 하면 주택을 많이 공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다. 나는 이렇게 학술적으로 규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물론 공급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공급이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수혜자. 주민의 입장에서 주거권을 보장하고 수혜자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정책 대상 계층 중립지대 특정 계층 지향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과거에는 어떤 주택이 민간이든 공공이든 공급이 되고 나면은 이게 누구한테 돌아가든지 주택 공급만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특정 계층,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도록 정책의 어떤, 아까도 맞춤형이라고 그랬는데, 좀 더 정책의 세분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과거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됐다면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지방정부 역할이 정대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저는 정책을 전공하는 학자가 아니라서 뭐 단순히 주택 연구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 개입 정도는 굉장히 시장을 많이 개입했습니다. 과거에 뭐 분양가 규제라든지 양도소득세 뭐 다양한 걸 많이 개입을 해서 공정한 거래를 유지해야 되고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개입의 정당성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연 우리나라의 주거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사사건건 시장에 개입을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개입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장 자유라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정책 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정부가 개입해야 되느냐는 또 다른 중요한 토픽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좀 우리가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떻든 시장 개입 강화가만 되는 게 아니고 시장 자유를 맡기면서 규제를 완화해가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정책 수획 그룹이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뭐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정부 공무원, 전문가, NGO, CBO 뭐 이런 분들도 같이 이제 정책 수립이나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는 신규주택 건설 확대 이것만 신경을 썼는데 앞으로는 기존 주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시재생,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뭐 1990년대, 지금 80년대 우리나라 아파트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죠. 뭐 1기, 2기, 지금 3기째 왔는데 신도시. 이 신도시 지은 대부분이 5층 아파트지 않습니까? 이게 30, 40년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재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리모델링 해야 되거든요. 재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 문제이자 주택 관리의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주택 관리의 시대에 왔다. 이 주택 관리에 관한 특히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거 서비스 공급은 주로 공공부문 위주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공공부문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나쁘다 이게 아니고 더 해야 되죠. 계속 해야 되죠. 그러나 민간 부분에서 일정 영역에 이런 주거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뭐고 어떤 분야냐, 비영리 단체는 어떤 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주민은 어떻게 협동해 나가야 되냐, 이러한 일종의 가버넌스인데 이러한 그 공급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발전적으로 대안을 많이 가져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한국의 주거복지나 주거서비스의 확대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풀어야 할 과제 중에 제일 먼저 한국형이라는 말을 저는 좋아하는데, 한국형 주거복지, 한국형 주거서비스 개념, 한국형 주거서비스 목표 설정입니다. 그럼 한국형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만 적용될 수 있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우리나라의 주거 상황을 잘 대변하고 거기에 적절한 형태의 주거 정책이다. 많은 학자들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또 외국의 경험들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다 필요합니다. 그런 정보나 자료가 필요하지만은 그것들이 한국 상황이나 한국 컨텍스트에서 적용 안 되고 되기 힘들고
그다음에 오히려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반세기 동안 주거정책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형 주거복지, 한국형 주거서비스의 개념 정립뿐만 아니라 모델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건 이제 뭐 SH공사나 LH공사나 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이제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학자들도, 연구자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앞으로 많이 논의하고 연구해야 될 분야다 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우리가 논의를 깊이 해야 될 것은 정책 대상이 누구한테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것이 주거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흔히 타겟 그룹이라고 해요. 타겟 그룹이 누구냐? 타겟 그룹이 다 나와 있지 않느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타겟 그룹이 때로는 적정하게 그 대상 그룹 지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 그 중에서도 타겟 그룹 중에서도 대상 그룹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의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교통사고로 팔다리가 부러지고 피를 흘리는 그런 응급 환자가 왔을 때, 아니면은 당뇨병 같은 성인병이었을 때 누구부터 먼저 우리가 수혈을 하고 집도를 하고 처방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거 서비스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입니다. 우선순위 결정이라는 것이 뭐 우리나라 주거 정책 전반적으로 뭐 전혀 없다 이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좀더 정교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정책 수단의 선택인데, 정책 수단별로 효율성, 형평성, 적합성 논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주거복지 정책을 하고 또두 개의 축에서 주거서비스를 볼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소위 생산자 보조방식, 공급자 보조방식의 큰 축이 이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LH가 공급하는 것, SH가 공급하는 것, 다양한 프로그램 있죠. 그다음에 이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소유자 중심의 이제 하우징 바우처인 그 주거급여 있을 때 어느 정책이 더 효율적인가? 그다음에 그 수혜 대상의 형평성이 어떤가? 누구에게 어떤 정책이 적합한가에 대한 논의가 분석과 프로그램 평가가 나는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여러 연구기관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좀더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복지나 주거서비스 지원 소요비용의 조달. 아까 제가 뭐 TIF라든지 SAD라든지 여러 가지 한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주거복지나 주거서비스의 그 지원 주체가 제일 중요한 주체가 이제 예를 들면은 공공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부분, 그 다음에 NGO 이렇게 되는데, 제3섹터가 되는데,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상당, 예, 누차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공공부분 하다가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를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 민간 플러스 비영리단체인 NGO까지 결합한다. 이런, 3자 내지 2자의 결합체가 과연 어떤 형태로 우리가, 주택 공급 혹은 주거 서비스에 좀 확대를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좀더 우리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제주체 역할 분담, 공공과 민간과 제3섹터,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물론 부분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나와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이 좀더 우리가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고, 또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주거복지의 그 정책적 관점에서 단계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단계별로. 1단계는 뭐냐면은 주거복지 시작 단계입니다. 법령 정비 단계입니다. 기관이나 기구를 설립하는 단계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67년대, 80년대, 뭐 그런 초기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의 개도국은 이 초기 단계에 와 있죠. 그러니까 2단계는 주거복지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수평적, 수직적
형평성 문제와 열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게 이제 2단계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4단계 중에 제가 우리나라의 그 위치를 보면은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단계, 아직 2단계에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주거복지의 필요성은 인식이 되고 또 부분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고 수평적, 수직적, 형평성 문제와 갈등이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요소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것을 극복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3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2단계 수준까지 와 있다 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3단계에 가면은 주거복지 성숙 단계입니다. 주거서비스가 이제 정말로 원활하고 주거권이 보장이 되고 소위 말하는 보편적 주거복지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주거복지 혜택을 받는 이런 이게 실현되는 단계인데 아직 3단계까지는 와 있지 않다 이렇게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4단계에 가면은 주거복지의 축소, 조정, 변형이 일어납니다. 여기 4단계라는 건 어떤 단계냐면 저는 그 영국을 예를 들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영국이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1970년대 영국은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의 35% 됐습니다. 그 유럽 국가 중에 가장 공공주택이 많은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정부 재정을 투여를 해서 가난한 사람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했죠. 또 미국도 공공주택이 유럽에 비해서는 적지만은 1950년대, 60년대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많이 공급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범죄율이 높다, 가난한 사람만 산다, 사회적 편견이 많다 이래서 오히려 멀쩡한 주택을 철거하고 폭파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는 얘기죠. 영국의 경우에는 한 35% 전체 주택 재고에 그런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대처가 들어서서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소위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너무 많이 우리 공공주택을 공급을 했지 않느냐. 오히려 이걸 갖다가 내 집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화하자, 팔자. 시장 가격이 한 50, 60%, 심지어는 40몇 퍼센트가 내려갔습니다. 싸게 팔았다 이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단계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거복지 축소의 단계고 조정의 단계고 변형의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영국의 경험으로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 주거복지를 축소하자, 조정, 변형하자라고 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주거복지 성숙 단계로 가야 할 이런 어떻게 보면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의 단계로 가고 있는 아직 도달하지 않는 이런 단계가 아니겠느냐. 이 단계설은 이건 뭐 절대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단계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단계, 2단계에서 3단계 혹은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한국형 주거복지 주거서비스의 중장기 목표 설정과 개념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좀 비판적인 발언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정부가 역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공주택 프로그램이 이름이 바뀝니다. X주택이 Y주택으로 바뀌고 또 Z주택으로 바뀌고 또 전 정부에서 했던 정책은 가능하면은 그걸 이어받아서 보강해서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주택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새 정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전 정부에서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정책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면 그걸 개선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주택 프로그램, 복지 프로그램,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혼란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정책 기술적으로 좀 우리가 정부 바뀔 때마다 좀 우리가 고려해야 하고 생각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2단계에서 3단계 가고 3단계에서 4단계로 이렇게 성숙한 단계로 가려면은 정책 수단별 효율성이나 형평성이나 적합성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건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저는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한 형태의 주거 서비스나 주거 복지 프로그램이 시행이 되면은 그래서 상당히 크리티컬하고 정말로 비판적 관점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또 뭐가 우리가 결례하고 간과하고 있는지를 갖다 알아서 보완해 나가는 이런 정책의 점진적 발전 단계를 거치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또 2단계, 3단계, 4단계로 가려면은 이 소요 비용 조달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경제 규모로 봐서는 저는 충분히 소요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뭐 독일이라든지 또 많은 서구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은 이 조달 방안이 민간을 많이 활용합니다. 정부 재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몇 차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데 어떻게 하면은 민간의 자본, 민간의 기술, 민간의 어떤 자산을 공공이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직 그 분야에는 우리나라에서 좀 덜 발전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얘기한 것을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 주택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첫 강좌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인데, 점진적으로 우리가 시장 규제나 시장 자유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 규모를 시장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가능하면 시장 자유화하고 정부는 개입을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필요한 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줄여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정책 수혜 그룹도 NGO나 이런 소위 참여 가버넌스 협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그 다음에 앞으로 주택을 공급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면은 우리가 주택을 오래 사용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빨리 주택을 재건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오래 써야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주택의 관리를 갖다가 좀 철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률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앞으로 발전적으로 공급 위주에서 공급을 확대해 나가면서 좀 관리도 관심을 가지자. 그 다음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도시 재생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주거지 재생의 경우에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좀 우리가 수리하고 잘 관리해서 다시 써야 된다는 이런 관점이거든요. 이 재생의 관점이 그런 의미가 큽니다. 주거지의 경우에는. 그런데 전혀 예를 들어서 막 달동대, 삼동대 같이 재개발, 리모델링이 불가한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재생적 관점에서 리모델링, 재건축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 공공 부분만이 이 주거복지나 주거서비스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민간 부분과 비영리단체와 주민이 협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그렇고 또 많은 나라의 경우에 오히려 주민이 이 주택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므로 해서 훨씬 더 나은 주택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3섹터라고 할 수 있는 주택 공급적 측면에서 예를 들면은 주택협동조합 같은 이런 것도 지금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제도적으로 확대해서 주민 스스로 자기 집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 나오는 책들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강의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속에서 모든 걸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참고 문헌을 제시를 하니까 주로 이런 책들이나 문헌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